안녕하세요. 세운병원에서 무릎 관절과 고관절을 담당하는 곽상준입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에 맞는 주사제에 대해서 좀 한꺼번에 알아볼 거예요.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예전에 무릎 주사를 맞았다, 아니면 무릎 주사를 맞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무릎 주사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상당히 많은 종류의 주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류의 주사제들이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때 맞는 건지 좀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주사제는 우리가 흔히 연골 주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사제입니다. 히알루론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그 주사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에 약재가 들어있고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고요. 이 성분은 무릎 안에 슬개골이 이렇게 있으면은 무릎 안에 관절 연골과 관절 연골이 맞닿는 곳 안에 사실은 아주 부드럽고 미끌미끌한 연골액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절 연골과 관절 연골 사이에서 매끄럽게 윤활 역할을 해주면서 무릎 연골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히알루론산이 바로 그 연골 성분과 연골액 성분과 유사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주사제입니다. 히알루론산은 특히 이제 관절 연골에 관절염 초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한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연골의 윤활을 도모함으로써 염증 유발을 좀 최소화하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히알루론산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전부터 계속 사용해왔던 일주일 간격으로 세 번 주사를 맞는 종류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건데 한 번만 맞아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나온 주사제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주사제 모두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 임상적인 결과도 비슷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를 맞는데 두려움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보통 한 번에 맞는 주사를 선호하시고요. 다만 단점이 한 번에 맞는 주사는 조금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주사 맞을 때 통증이 좀 덜하지만 세 번에 나눠 맞을 수 있는 주사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는 환자분이나 의사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뼈 주사라고 이야기하는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으로 되어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제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주사제고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리도케인이라는 국소마취제 하고 같이 성분을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스테로이드 성분은 우리 몸 안에 어떤 부위든 들어가서 염증이 일어나는 부분을 급속도로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역할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요. 좋은 점은 우리 몸에서 특히 관절 부위에서 염증이 심할 때 주사를 맞으면은 빠르게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빠른 진통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환자분들이 또 빠르게 관절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관절 스스로가 어느 정도 이제 관절염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자체까지도 다 막아버리고 차단하는 역할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래도록 반복해서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시게 되면은 건강하게 있던 연골 또는 그 주변에 있는 힘줄 이런 것들도 다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긴 시간으로 두고 봤을 때는 반복적으로 맞으시는 게 무릎 관절에게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내로 사용하시는 게 환자분들도 건강하게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주사제는 우리가 흔히 프롤로 주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프롤로 주사는 사실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자량이 크고 고분자 약물을 사용을 해서 몸 안에 면역력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방법인데요. 보시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20% 포도당 용액을 사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화되어 있는 다른 약품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프롤로 주사가 몸 안에 들어가서 하는 작용은 고분자 약물이 몸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국소적인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몸 안에 아주 강한 약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몸에서는 그것을 손상이라고 인지를 하게 되고 그 손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몸의 면역 반응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그런 기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 관절강 내부에 있는 관절염 치료를 하기보다는 이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라든지 아니면 반월상 연골이라든지 이런 주변 조직을 회복시키는데 이 프로로 주사를 사용을 하고요. 또 관절염이 있을 때 무릎 관절 주변에 근육들도 손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근육들의 손상을 회복시키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